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라 스튜디오 3에서 지원되지 않는 리모트 컨트롤러 기능에 대해서 DIY를 통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스튜디오 3에서는 터치 스위치를 통해서만 조작할 수 있는데 적외선 리모컨을 통해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터치 IC에 대해 연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S9050D 터치 IC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에 결국 터치 IC 통신 라인을 해킹하여 메인 프로세서를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메인보드의 시스템 블록도인데 터치 IC와 메인 MCU 간의 통신 라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신 방식은 I2C이며 별도로 터치 인터럽트 핀이 연결됩니다. 먼저 터치 스위치 이벤트 발생 시 어떠한 데이터를 읽고 쓰는지 분석이 필요하여 제가 가진 보드를 개조하여 I2C 해킹 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UART 통신으로 어떤 주소와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았고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은 주소와 데이터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읽어가는 레지스터 값은 동일하고 터치키 종류에 따라 데이터 값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석은 끝났고 메인 프로세스를 속이기 위해 I2C 통신 라인을 2:1 멀티플렉서 IC를 통해 개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터치 스위치 모드를 설명드리면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터치 스위치를 터치하면 인터럽트 핀이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고 이 인터럽트 이벤트를 인지한 MCU는 10ms 간격으로 터치 IC를 I2C 통신 라인으로 데이터를 읽어갑니다. 다음은 적외선 리모컨을 통한 가상 터치 이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외선 리모컨에서 버튼을 누르면 DIY 키트에 실장된 MCU에서 등록된 리모컨 키인지를 판별하고 등록된 데이터인 경우 SPDT 스위치 IC 셀렉트 핀을 하이로 출력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STM32 MCU와 터치 IC 간에 연결된 통신 라인이 끊기고 STM32 MCU와 DIY 키트 MCU 간의 통신 라인이 연결됩니다. 이제부터는 DIY 키트 MCU가 터치 IC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DIY 키트 MCU가 STM32 프로세서로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고 I2C 슬레이브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 PCB 1차 버전을 설계하고 PCB를 제작하여 테스트하였습니다. 2차 버전에서는 1차 버전에서 잘못 설계된 핀 배치를 수정하였고 추가 개선 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첫 번째, 커넥터 핀 번호 좌우가 바뀌어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적외선 수신 센서를 케이블로 연장하도록 변경하였고 세 번째, 불필요한 스위치 제거와 마이크 및 오디오 앰프 회로를 추가하였습니다. 적외선 리모컨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였고 6개의 키를 각각 터치키와 매핑하였습니다. 적외선 리모컨의 신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스피커 전면 하만 카돈 엠블럼 밑에 3에서 4mm 정도의 홀을 핸드 그라인더와 커터 칼 등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부분을 뚫었습니다. 홀 가공 시 외관에 덮여 있는 패브릭 소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뚫어진 홀의 위치를 측정하여 스피커 본체에 있는 위치에 수신 센서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었습니다. 이젠 DIY 키트 보드와 메인 보드를 두 종류의 케이블을 통해 연결합니다. DIY 키트 보드를 배치하고 6핀 터치 케이블과 앰비언트 LED를 연결하는 FFC 케이블을 영상처럼 연결 후 결합하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조립까지 완성된 보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라 스튜디오 3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약 3초 후에 온 상태가 사운드와 앰비언트 LED로 확인됩니다. DIY 키트 보드는 NEC 포맷을 지원하는 리모컨은 모두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적외선 리모컨이 NEC 포맷을 지원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스튜디오 3 전면에 앰비언트 터치 스위치를 4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스캔 모드로 진입하고 보시는 것처럼 원을 그리면서 LED 쇼가 시작됩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리모컨 키를 눌렀을 때 모든 LED가 적색으로 발광 후 꺼지면 NEC 포맷입니다. 만약 NEC 포맷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스캔 모드 진입 후 10초 후에 스캔 모드가 자동 종료됩니다. 자, 이젠 현재 쓰고 있는 리모컨 대신 다른 리모컨의 데이터를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터치 스위치를 4초 이상 길게 터치한 후 10초 이내에 짧게 한 번 터치를 시도합니다. 등록할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스캔 모드를 빠져나가면서 입력된 IR 코드가 전원 버튼으로 저장됩니다. 두 번 짧게 터치 후에는 블루투스 페어링 키가 변경됩니다. 세 번 짧게 터치 후에는 볼륨 다운 키가 변경됩니다. 네 번 짧게 터치 후에는 볼륨 업 키가 변경됩니다. 다섯 번 짧게 터치 후에는 앰비언트 온오프 키가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 짧게 터치 후에는 커스터마이즈 RGB 앰비언트 키가 변경됩니다. 이제 모든 키가 새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에 사용된 리모컨으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